하리야, 나와 함께 신비 아파트 세계로 들어가 새로운 결말을 만들어 볼까? 구아리가 되거나 구아리와 함께하고 싶은 친구들, 5월 5일 단 하루, 구아리의 특별한 하루에 친구들을 초대할게. 너와 함께할 특별한 하루를 준비했어. 신비 아파트 스페셜 이벤트, 구아리를 찾습니다. 여라, 걔 아무도 없는 애야. 에이. 최근에 이 구하리라는 처자 때문에 딸아가 굉장히 시끌벅적하다는 소식을 들었어. 아니, 구하리라는 처자가 대체 누구기에 이토록 시끄럽단 말이오? 그렇다면 이 과인이 이 나라의 강령과 바로 위에 눈을 쓰지 않을 수가 없겠고, 그렇다면은 제1위자 마지막인 구하리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뭐 교도하는 컨셉질을 오랜만에 하려니까 너무 힘드네요. 자, 어쨌든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휴지입니다. 저 휴지와 그리고 신비 아파트를 정말 사랑하시는 팬분들을 위한 특별한 기회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구하리 사생대회입니다. 네. 저는 이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경품이 합니다. 무려 아직 공개되지 않은 신비 아파트 인터랙티브 무비. 그러니까 신비 아파트는 약간 미니 극장판 같은 느낌 있는 건데 그 상영권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냥 드리는 것보다는 좀 의미 있는 그런 이벤트로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 제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하리 사생대회, 일단 우선 참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사생대회는 두 가지 파트가, 두 가지 분야가 존재를 하는데요. 그 첫 번째 분야는 바로 구하리 단어를 이용한 삼행시, 그리고 두 번째는 구하리 관련 팬아트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내가 또 한 그립하지 하시는 분들은 삼행시에 지원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니야, 내가 그림 하나는 작살나지 하시는 분들은 구하리 관련 팬아트, 예, 요 파트에 지원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당첨자 같은 경우에는 삼행시 2명, 팬아트 3명으로 해서 총 5분께 티켓을 드릴 겁니다. 이 티켓 같은 경우에는 1인 2매니까요. 예, 그러니까 한 분에게 2장 드릴 거예요. 뭐 어린이분들은 엄마 손잡고 오셔도 되고요. 친구와 같이 재밌게 즐기러 오셔도 좋습니다. 제가 또 한 삼행시 해줘. 구. 구하리를 찾습니다, 여러분! 아,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링크로 들어가셔서 꼭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제가 또 한 그림 하거든요. 구하리라. 완벽해. 영혼이 담겨 있어. 당첨자 발표 같은 경우는 4월 18일에 영상을 통해 당선작들을 딱딱 그리고 팬아트까지 딱딱 감상을 하면서 발표를 해드릴 겁니다. 휴지와 그리고 신비 아파트를 사랑하시는, 예, 우리 팬분들 많은 참여, 여러분들의 센스있는 삼행시와 멋진 팬아트 기대하도록 할게요. 꼭 설명란에 있는 링크에 들어가셔서 작성을 해주셔야 응모를 한 걸로 인정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 유의해주세요. 아셨죠? 그렇다면 4월 18일 날 뵙시다 여러분.